네, 사법시험 합격한 후에 경찰에 투신했고요.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만, 자, 이제 권은희 씨 비탈에 섰습니다. 정치인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출마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730 재보선 이슈의 반은 권은희 씨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개소식을 했는데 그 장면 보면서 그분의 출사표, 그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후보의 선거 당첨 개소식이고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한길 대표만 내려갔습니다. 주승용 사무총장, 네. 박지원 의원의 모습 보이는데 네.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네. 않네요.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자, 김한길 참석. 김한길 대표의 참석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한길 대표만 참석이네요. 맞습니다. 안철수 네. 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불참 이런데요. 그 네.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권은희 후보가 오늘 네. 개소식하면서 여러 가지 좀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무결점, 발로 뛰는 선거운동 펼치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저는 네. 오늘 그 권은희 후보가 말한 것 중에서 네. 가장 눈길을 모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이 권은희를 선거운동의 제물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 잘 알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새누리당이 권은희 나를 선거운동의 제물로 삼으려고 한다. 나 그거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군요. 하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오직 이제 그 지역 주민 만나서 의견 들으면서 네. 선거운동 열심히 해 나가겠다. 자, 악수를 나누기는 김한길 공동대표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손을 반짝 들고 활짝 웃는 권은희 후보. 자, 수사과장, 공직자의 생활을 하다가 저렇게 대중연설하는 정치인으로 막 거듭나려 하는 상황인데 네. 비탈이 섰다는 그 말처럼 상황 심각하지 않거든요. 자, 김한길 공동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권은희 후보를 모함해서 상처내려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권은희 후보는 우리 시대의 양심이고 용기이고 정의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권 후보와 네. 김한길 대표가 말한 것이 좀 일맥상통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권 후보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네. 하나둘 언론 보도 또 새누리당의 비판 또 논평을 네.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대해서 좀 맞서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아, 안철수 대표가 왜안 네. 갔는지 그렇죠, 정말 그렇죠. 궁금해서 제가 네. 물어봤는데 일단 오늘 오후 1시에 이 일정이 있었고요. 안 네. 대표는 서울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안 갔다라는 게 공식적인 이유고요. 그런 그다음에 건또늘 이제 하나는 공식적으로 하는 광주는 얘기죠. 굳이 안 내려가도 네. 이기는 게 아니냐. 이제 안철수 대표는 주로 네. 김한길 대표랑 이제 분리를 하면서 네. 조금 더그 승부가 갈리는 곳에 네. 중점적으로 방문하겠다. 그래서 네. 오후 3시에 열린 그 네. 전남 순천 곡성의 서가번 후보 개소식에는 김한길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다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네.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네. 좀더 승부가 힘들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냐, 간게 네.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비탈이 섰다는 얘기는 단순히 공직 출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검증의 칼날이랄까, 그런 네. 것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사법시험 보고 경찰 하기 전에 충청북도에서 변호사 생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위증하라, 네. 이렇게 교사했다는 네.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그렇죠. 내용입니까?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네. 알려졌는데요. 때는 2004년 8월 네. 충북 진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딱 10년 전 상황인데요. 그 당시 40대 부부 간의 네. 그 부부싸움, 갈등이 네. 심했고요. 상습 폭행을 하던 중에 네. 부인이 남편을 상습 폭행 혐의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1m가 넘는 길이에 칼을 휘두른다. 이 네. 정도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게 신고해서 기소된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그 하던 중에 어떤 일인지 부인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네. 본인이 상습적으로 흉기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뒤집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네. 이걸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부부싸움이 있었거든요. 네. 남편이 아내를 때렸나 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린다고 고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 이 사건을 권은희 당시 변호사가 맡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건 맞았으면 뭐 단순한 사건이니까 그냥 끝나야 되는데 위증 논란이 있을까? 이 여성의 말이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면서 설명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권은희 변호사를 네. 선임한 사람은 바로 저 부인입니다. 네. 자, 수사에서 폭행당했다. 재판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게 그럼 위증이라는 거군요. 처음에 그렇죠. 수사받을 때는
나 맞았습니다. 남편이 네. 때렸습니다. 1미터나 더 되는 칼을 들고 날 때렸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재판 가서 아니거든요. 라고 말을 싹 바꿨거든요. 그 검찰에서 화가 많이 난 이유가요. 명백히 네. 사실로 증명이 되고 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발끈한 거고요. 네. 그래서 검찰은 결국 저 여자분을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아니 위증까지 했다고 네. 구속까지 할 정도면 화가 참 단단히 난 것 같은데 이런 구속 위기에 처하니까 이 여성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핵심인 거죠? 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지어낸 게 아니라 네. 변호인이 그렇게 말을 바꾸라고 시켰다. 여기서 바로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는데요. 네. 그 변호인이 바로 지금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라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어쨌건 주장을 바꿨고 위증을 한 것 때문에 이 여성, 폭행의 피해자였다가 위증의 당사자가 되면서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가 됐고요. 위증 혐의가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도 있고 뒤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된 건 뭡니까? 네. 일단 변호인이 권은희 네. 현재 후보라는 것. 그다음에 부부싸움이 있었고 네. 위증 혐의로 네. 1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네. 권은희 변호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네. 사건이 진행 중이던 중간에 네. 변호인을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명백히 증명이 된 사실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저 여성이 아니 그거 내가 그냥 뭐 말을 바꾸긴 했지만 위증한 건 맞지만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권은희 변호사가 시켰습니다. 라고 말한 거는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 이건 그냥 주장인가요? 네. 일단은 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분들 그다음 재판에 관여했던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동아일보가 현재까지 확인한 부분은 네. 권은희 위증을 교사했다. 네. 여기까지의 주장은 저희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의 취재진의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권은희 네. 이제 후보 측은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증 교사 부분에 네. 대해서 네. 2005년도에 충북의 한 언론사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위증 교사 의혹으로 검찰 내사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네. 이제 권은희 후보 측은 그 검찰 네. 내산 사실이 없다. 이 검찰 확인서를 받아서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의 내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했다. 이렇게. 자, 위증 교사로 내사를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가 있었지만 내가 확인서까지 받았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검찰을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도대체 이런 보도가 왜 나오냐? 네. 이런 반론을 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신문이 다 정정 보도했으니까 다 끝나고 해결된 일 아니냐. 이거 다 나를 흠집 내려는 것이다. 라는 정치 공세라는 평가를 좀 내놓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그 신문이 네. 정정 보도했다. 그러니까 지역 일간지의 보도였지만 동아일보에서는 또다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밀하게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비탈에 서게 된 것 출마뿐만이 아니라 위증교사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네. 입증은 전혀 된 게 없습니다만 어쨌건 그럴듯한 상황까지 좀 나왔다는 건데요. 하나 더 있죠. 오늘 새누리당의 윤상현 사무총장이 대학원 논문 표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증인지 표절인지 그 관련된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의원총회 장면입니다. 권은희 후보는 위증의 아이콘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 공천은 거짓말 대가 공천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변호사 시절에는 위증 교사 혐의, 또 경찰관 시절에는 모의 위증 혐의, 이 폭주하는 위증 열차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멈출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는 권은희 후보 공격하면서 거의 네. 지금 권은희 후보를 장관 검증하듯이 인사청문회 그렇죠. 하듯이 속속들이 파헤치겠다 이런 네.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위증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논문 표절 문제까지 꺼내들면서 네. 지금 오늘 그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펼쳤고요. 네. 그 논문 관련해서는요. 네. 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그 논문이 좀 표절된 것 같다라고 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권 후보 측이 이제 좀 반박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논문 주제가 권 후보가 수사과장 시절에 네. 현장에서 받은 사건을 분석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표절 자체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본인이 현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렇죠. 받은 썼는데 사건을 분석해서 해결책 내놓은 건데 누굴 베꼈다는 거냐? 그게 그런 표절할 수 있는 구조의 논문이 아니다. 이제 권은희 후보는 이제 측근을 통해서 이렇게 네.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세대 또 진실연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이런 석사, 뭐 박사 논문의 경우는 이제 정치인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학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걸 기다려보면은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